이번 시간 네. 한 여자 인물 준비했습니다. 네. 1984년 9월 3일생입니다. 일단 이 사람의 사주 기운 자체는 화려한 사주, 기생 사주 이런 거 얼굴을 알리는 사주. 옛날식으로 표현하면 딴따라 우리 이제 얼굴을 알리는 강대 연예인의 사주다. 연예인의 사주로서도 이런 거 얼굴을 알리는 사주고 맞지만은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항상 한 번씩은 얘기했지만은 뭐 무당이나 연예인이나 뭐 이렇게 한 끗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이분도 이렇게 사주에 보면은 어떻게 우리 뭐 쉽게 하면 팔자가 참 세다. 인간사 고력은 고력이라는 게 이 사람도 연예인 되기 전에는 인간사 고력이라는 고력을 다 맞았을 테고 부모의 덕이나 형제의 덕 뭐 겉으로는 보이는 거는 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을 이렇게 좀 기운을 읽어봤을 때는 부모 덕이나 형제 덕에 그는 기운은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어떻게 보면 고아사주예요. 고아사주. 고아사주라는 게 이제 뭐 부모가 없어서 고아라기보다는 부모가 있든 형제가 있든 하나부터 열까지 지가 이렇게 알아서 해 나가야 되는 사주. 중요한 거는요, 이 여자분은 정말 만인의 꽃이 되어야 되는 사주지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는 사주는 절대 아니다. 내가 결혼을 하더라도 내가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살아서도 안 되고 내가 밖에서 내가 활동을 하면서 살아야지 가정에서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근데 저는 이분이 1부 종사, 2부 종사 뭐 1부 종사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1부 종사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나와요.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을 늦게 해라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 이 사람을 추구를 하면 가정이 보이고 배우자가 있는 걸로는 보여요. 그러면 결혼했단 말인데 이 사람을 결혼의 홍기를 이렇게 조금은 추구를 들여서 읊어보면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 시기가 45, 46입니다. 지금 이제 40살이잖아요. 그럼 40살 전에 결혼했단 말이거든요. 너무나도 일찍 결혼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바른 가정생활이 힘들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작년부터는 뭔가 가정에서 조금은 부부간에 충이 생겨서 우리가 이제 구설이라고 하죠. 부부간에 이렇게 조금 소리가 나는 형국이다. 소리 뒤에 이렇게 충이 따라 들어오면서 뒤에 이별 공방이 따라 들어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연예인이니까 그런 게 기사가 났는지는 안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충 뒤에 지금 공방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한 지붕 안에 같이 사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떨어져서 살자 뭐 별거 비슷한 거 있죠. 그렇게 지내가는 걸로 보이고 공방 뒤에 이별이 따라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혼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올해 결혼했거든요. 올해. 저는 그래 보이는데 이 사람 결혼 제가 볼 때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할 때는요 뭐 남자가 잘못했든 여자가 잘못했든 두 사람 간에 뭔가 잘못이 있어서 이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근데 저는 만약 이분이 이혼을 하게 되면 저는 이분 자체가 뭐 성향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분의 사주 기운이 그렇다. 현재 남편이 아니고 다른 남편과 결혼을 하더라도 충이 생겨서 이별 공방을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운의 사주의 기운을 뭔가 살려면 결혼해서 살려면 이제 궁합이죠. 궁합을 볼 때 남자가 으스러 강해야 돼요. 사주가 정말 강해야지만 이 여자분의 사주가 한꺼풀 꺾이면서 뭔가 궁합적으로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중간하게 세거나 여자분보다 남성분이 사주가 낮아 버리면 살기가 힘들어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타고난 사주는 조금 그러니까 항상 이 좀 아까 제가 고아 사주라고 했잖아요. 부모 형제 그들에 있어도 뭔가 외로운 사주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도 외롭고 또 결국은 또 혼자가 될 수 있는 사주. 올해 결혼한 연예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서인영 씨. 주얼리. 네. 난 그 텔레비나 이런 거 결혼했다는 거 몰랐는데 못 봤는데. 네, 그렇게 막 장황하게 나오셨습니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뭐 서인영 씨 뭐 사주를 봤을 때는 개인적인 사주만 봤을 때는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이는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이렇게 손님으로 오면 야 너는 결혼을 못하는 사주는 아니지만 정말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말고 혼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재밌게 살아라고 말을 하거든요. 뭔가 가정에 있어서
남편 복, 남편 덕이 없다기보다는 가정을 꾸려서 가정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기운이 조금은 약하다. 다른 일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은 괜찮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하다. 뭐 근데 이분 이혼한대요. 이혼 그런 게 있어요? 아직 뭐 확실한 건 아닌데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이런 거는 뭐 내가 틀리더라도 이혼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이혼 같은 거는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